어린이날 뭐 지음하셔 갖고 뭐 대명 리조트 가신 분들 그 스폰지밥 보셨죠? 스폰지밥 벌교였습니다. 네? 네, 스폰지밥 이거 쓰고 대명 리조트에서. 그런 걸 했었어? 네, 버즈미TV의 고품격 아키버레드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파크몰에서 있었던 스폰지밥은 진욱이고요. 네. 아니, 왜 이것들은 다 스펀지밥을 쓰... 아, 너 도라? 도라 익스플로러는 진욱이었고요. 스펀지밥이었고요. 예, 스폰지밥이요. 정말 스펀지밥하고 인연이 많은 버즈비 식구들입니다. 네모나잖아요, 스폰지밥. 근데 네모 바지 스펀지밥이죠. 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게 난 이렇게 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막대기로 하는 거랍니다. 아, 막대기로요? 예, 죽을 뻔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대본이 없어도 넘어오는 거 아니야, 우리? 아니, 무슨 인트로를 할줄알 수가 없어. 네. 어린이 여러분들 뭐 스펀지밥 어린이 여러분들 진짜 동심 파괴해서 미안한데 다 이런 애들이에요. 그 스펀지밥 쓰고 있는 애들. 그거 귀엽다고 사진 같이 찍고 하는 그런 필요가 없어 그게. 도라는 좀 이쁘죠. 도라 익스플로러는 좀 이쁜데 스폰지밥은 좀 징그럽죠. 우리 기타 어디 갔어? 일단 치웠죠. 흉내서 자꾸 눈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스펀지밥 어린이 여러분들 뭐그 그런 뭐 만화 캐릭터 뭐 이런 것도 좋지만 뭐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린이날 뭐또 야구를 보러 가는 것도 아주 그래 좋은 괜찮죠.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뭐 그냥 뭐 어린이날 사람 많은 곳들을 피해서 이게 현명한 어린이라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다 이러면은 5월 4일이나 6일날 그렇죠. 부모님한테 우리 이날 놀고 5월 5일날은 내가 용돈으로 퉁치겠다 그런 그렇지, 협상안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그러면 이제 부모님도 사실 당일날 나가갖고 그 사람 부대낄 생각에 얼마나 스트레스겠습니까? 차 타고 차에 탄 시간이 어디 노는 시간보다 더 길죠. 그렇죠. 어린이날은 길바닥에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현명한 어린이날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스펀지밥은 이런 애들입니다. 네, 뭐 스폰지밥을 이렇게 깠는데 벌교가 나왔다. 그럼 비슷해. 그럼 이미지가 비슷한데 도라 익스플로러 도라 예쁜 소녀 얼굴을 까면 진욱이가 뜩 나와봐. 아, 그거 눈썹어. 동심파괴 특집이네요. 동심파괴 특집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아, 즐거운 5월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담배 피지 말고 있어. 어린이들 담배 많이 많이 피워야. 펴. 야. 아동 흡연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거기 어린이 놀이터에서 세 명이 모여갖고 피는데 아 맞을 것 같더라고. 약간 야이씨 막 이러는데 딱 보고 계속 펴. 와 베트남에 온줄 알았어. 야. 우리 진짜 오늘은 정말 되게 역대급 중구난방 인트로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오늘 하려고 했던 기여는요. 하려고 했던 기억. 기슨 USA SG 60 트리뷰트입니다. 써있네. 60 트리뷰트라고 써있어요. 네, 60 트리뷰트의 이제 2013 신제품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좀 정갈하고 깔끔한 느낌, 뭐가 없죠? 약간 좀 피카드도 없네요. 그렇죠, 약간 가구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광처리가 안돼 있고 이런 어떤 질감을 느낄 수 있는 이태원 고가고 거리에서 볼수 있는 듯한 그 장롱의 질감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유광처리나 이런 것들보다. 여기가 약간 이렇게 생겨갖고 뭐라고 글씨 막써 있는 게 똑같은 글씨 써 있는 게 테일러예요? 제임스 테일러야 그게? 아 5월 가정의 달 5월 한짝 바야흐로 한 5년 전 네. 낙원상가에 제가 놀러 가갖고 아 기타줄인가 튜너인가 뭘 이렇게 소모품을 사러 갔는데 네. 5월 요맘때입니다. 5월 6일 7일 뭐 요맘때인데 애가 요만한 애가 오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데 애기한테 여기 그걸 사주던군요. 테일러를. 제임스 타일러를 예 사줬다고요? 갖고 애기한테요? 애기요 애기 한 국민학교 3학년? 그랬더니 큰애 거는 뭐 사주냐고 엄마가 막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하나 더 주세요 그래갖고 사가더라고요. 700만 원이었나 하나가? 그 기타 어떻게 됐을까? 버렸겠죠? 잘 쓰고 있을 수도 있죠, 뭐. 아그 후로 그 애기 못 봤어. 뭐애뭐뭐 스폰 뭐저 뭐지 뭐 스타킹 뭐 이런 데 나와야 되는데 네. 안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냥 기타만 뭐 좋은 거 사가. 그 대화 내용이 가정의 달과 진짜 한마였어요. 뭐라 그럽니까?
아, 뭐 애기한테 700만 원짜리 사줘. 그러니까 당신이 백화점 가서 쓰는 돈 생각해봐. 이런 얘기 나오고 와, 앉아. 정말 가정적인, 정말 가정적인 그런 가정 느낌이네요. 파괴의 달이죠. 네, 그러네요. 애한테 700만 원짜리를 사주는 두 개, 두 개. 네, 1,400. 네. 저희 마마로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뭐 마마로겠죠, 뭐. 네, 버벅 1과 버벅 2를 갖고 있는데요. 버벅 거리겠죠? 이건 뭐. 이 버벅의 사운드나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건 대면 콘도에서부터 비롯됐죠. 네. 요즘 우리가 너무 안 웃겨. 아니, 그냥 빨리 하세요. 연주하세요. 펜더게인 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클린톤이고요. 야, 이거 좋다. 이렇게 버벅대지? 마샬 개인이고. 아우, 깜짝 놀랐네. 네, 반주 후딱후딱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미아님 B9 신청해 주셨는데요. B9 해볼게요. 아날로그 피아노 아날로그 키트 시킹. 안 드리겠습니다. 네. 송씨님 G6 Friday Night. 이거 좋은데 좋았나? 송씨님 커피 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JK님 지하 1층이 궁금하다고 비오는 신청해 주셨는데요. 칠링키입니다. D마이너? D마이너? 네. 아닌데? 네, 그냥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죠? 아, 뭐 이상해. 네. 그 다음에 삼성과 머스탱 D2. D2? 네.
아 베이스가 나오는군요. 딴 거 하죠.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강한 걸로 하나 하고 강한 걸로 끝내겠습니다. 한 가정의 달 같은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제임스 테일러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임스 테일러요? 네. 이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죠? 네, 뭐 행복한 가정 환경에서 열심히 기타를 치고 꿈나무처럼 잘 자라나고 있겠죠. 이혼했겠죠? 아이 뭐 제임스 테일러 두 대 사줬다고 이혼하겠습니까? 그 백화점 가서 씀씀이가 너무 해픈 나머지 이혼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돈을 더 많이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혼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혼, 야 이혼했다고. 이혼했다고. 선생님들 바로 한 줄평과 소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이 우리가 얼마였죠? 네, 119만 원. 119만 원. 네. 그 막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도 그 애기한테 제임스 테일러 같은 거 사주지 마시고 가정의 달에는 요 정도가 올리지 않을까요? 한 줄평에 대해서. 아, 113만 원. 113만 원. 아, 이거 싸네요. 요 정도. 이 정도를 뭐 우리 자라나는 초등학생들한테 선물하면 평생 칠 수 있지 않을까.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기타 이렇게 있고요. 자 소주는 똑같이 네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버벅 사운드가 굉장히 시원하고 잘 어울리고요. 저는 오히려 예전에 그 했던 그거보다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409R 409T에서 이번에 578G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보다 오히려 저는 버벅 들어간 일본 트리뷰트가 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격 대비 성능비도 일단 100만 원 네. 초반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700만 원짜리 얘기를 자꾸 하다가 네. 그 우리가 모르는 부부를 네. 결별을 시키고 네. 100만 원짜리 얘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싸게 느껴지지만 그치. 초등학생 자라나는 꿈나무들한테 113만 원짜리 기타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300만 원짜리 피아노보다 낫지 않을까요? 근데 뭐 피아노는 약간 기타는 뭔가 개인 악기 같은 느낌인데 피아노는 약간 가재 도구 같은 느낌이죠. 집안의 그 뭐 약간 재산 차 같은 재산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피아노는 효과도 그냥 뭐 애가 뭐 몇 살이 든 집에 있는 그냥 물건 같은 느낌인데 기타로는 초등학생들이 100만 원짜리를 치는 거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정성화 군의 12살 때가 아니라면 크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기타라는 생각은 요만큼도 안 들고요. 네. 가정의 달하고 아무 상관없는 리뷰였고요. 행복한 가정의 달하고 SG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주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이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역지 않겠습니다. 네 버벅의 퀄리티와 가성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벅이 참 좋네요. 네 해장국 네 그릇 반 드립니다. 우와 많이 드네요. 여기 가격대 성능비가 포함된 점수 같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SG 스탠다드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여기서 해소가 되었다는 느낌이고요. 외관적으로도 아주 마음에 들고요. 네, 오늘 완전히 산으로 가버린 가정의 달 특집 네. 아주 중구난방의 정신없는 리뷰 죄송합니다. 뭐 어쨌든 스폰지밥이 벌교였죠. 예. 네, 모든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모든 건 네가 스폰지밥을 입으면서 시작된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앞으로 그거 하지 마. 도라를 하려면 도라. 알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죠 오늘?
대명 리조트 때문에 대명 리조트의 벌교가 스펀지밥을 입으면서 모든 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재미난 시리즈에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정신줄 잡고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